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도코드를 만듭니다. 이펙터 타임즈 시작하겠습니다. 오늘 이펙터 타임즈에서는 벤슨의 리미티드 에디션 게르마늄 퍼즐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2021년 벤슨 앰프가 새로 출시하며 수많은 뮤지션들에게 큰 화제를 모았던 퍼즈가 샴페인 컬러 리미티드 에디션으로 돌아왔습니다. 이 멋있어요. 제가 이걸 살 거 그랬어요. 아, 나 진짜 미리 사가지고 이게 딱 내 스타일인데. 이게 뭐랄까 요즘에는 아 모르겠어요. 또 기다리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새로운 컬러가 입고가 될 것이다 안 될 것이다 판단을 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 압도적인 사운드를 가지고 있는 이펙터들이 요즘에 컬러 놀이를 많이 하잖아요. 그죠. 연주자들 입장에서는 좀 약간 좀 짜증나죠. 솔직히 말하면 고민이 되는 게 사실은 물론 충분히 기다렸다가 다양한 색상이 재고가 다 남아있다는 전자에 골라서 사는 재미는 분명히 있지만 보통 그렇지 않거든요. 들어와서 일단 싹 팔리면 반짝 리미티드 들어왔다가 또 팔리면 다시 이 원상복귀 되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고민이 될 겁니다. 하지만 지금 만약에 벤슨의 게르마늄 퍼즐을 가지고 있지 않다 하지만 나는 벤슨의 게르마늄 퍼즐을 구입할 예정이다 하시는 분들한테는 참 좋은 기회다. 아 그러니까 이게 아, 나 사실 아까 저기 리뷰 오기 이제 네. 리뷰 시작하기 전에 혼자 이제 뜯는데 뜯자마자 아, 나 진짜 이랬어. 쌍욕이 나왔어요? 아, 뭐 욕까지는 안 했는데 아, 이거 뭔가 이게 그러니까 늘 이런 느낌도 좀 있어요. 그러니까 먼저 사서 뭐 한 번은 이런 경우를 이제 먼저 샀는데 진짜 안 나와. 막 재고까지 너무 오래, 오래 걸려서 되게 막 덕을 본 것 같은 느낌도 있는데 이런 식으로. 먼저 사서 약간 좀 짜치는 이런 때가 좀 있죠. 하여튼 오늘이 지금 그런 경우인 것 같습니다. 아 너무 이쁘네 이거. 그렇습니다. 네. 열 바이어스 컨트롤을 갖춘 게르마늄 퍼즈인 벤슨 게르마늄 퍼즈는 2N527 또는 2N404 두 게르마늄 트랜지스터를 사용하고 그 능력을 최대로 발휘할 수 있도록 60년대 퍼즈 회로 이론을 사용하여 디자인되었습니다. 게르마늄 트랜지스터는 매우 섬세하고 컨덴서의 온도에 의해 컨덴서 사이의 바이어스가 바뀝니다. 이 제품은 전원을 공급한 후 히터가 컨덴서를 적정 온도까지 부드럽게 자동으로 따뜻하게 만들어 최고의 사운드를 제공합니다. 제가 아까 카메라가 돌아갔을 때 저희가 켰을 때는 오렌지색 LED였거든요. 지금은 초록색 LED인데 만약에 오렌지색 LED가 찍혔었다면 제가 그 자료 영상을 붙여서 비교를 하는 걸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심지어 뭐 변하는 과정까지 찍혔으니까 네. 압도적인 사운드는 그대로 보다 아름다운 외관으로 돌아온 벤슨의 게르마늄 퍼즈 리미티드 에디션을 은총 씨의 연주를 통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한번 가보죠.
벤슨은 언제 들어도 참 매력적인 소리가 나죠. 아, 저는 이 벤슨 게르마늄 퍼즈 사운드 한번 놀라고 은총욱 씨 연주의 팔색조 같은 매력에 또 한번 놀란 아, 감사합니다. 시간이었습니다. 아, 정말 잘 어울리는 멋진 연주를 해주신 것 같고, 이 벤슨 게르마늄 퍼즈를 저희가 처음 리뷰를 했을 때 저랑 은총 씨랑 공통된 얘기를 했던 부분이 뭐였냐면, 왜 굳이 퍼즈라는 이름을 달았냐, 그죠? 라는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. 그럴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. 이게 뭔가 살짝 돌려쳐서 이 퍼즈 매니아들도 품고 드라이브나 프리 매니아들도 품을 수 있는 이펙터거든요. 그래서 이 저희는 이 뭐 물론 한국 이 음악신, 그러니까 한국 악기신에 한정돼서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, 한국에서는 이제 퍼즈라는 페달 자체가 약간 매니아층이 그죠? 강하지. 맞아요. 많이 판매되는 페달은 아니에요. 근데 이 게르마늄 퍼즈 같은 경우는 이름은 게르마늄 퍼즈지만 게르마늄 퍼즈의 매력을 극대화시킨 사운드도 연출할 수 있고, 굉장히 클린한 사운드로 멋진 프리로도 사용을 할 수가 있고, 부스트 혹은 서스테이너 혹은 이 드라이브, 메인 드라이브로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굉장히 그렇습니다. 다재다능한 페달이거든요. 오늘 은총 씨가 들려준 연주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하셨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가져봅니다. 저희 매장 방문을 하셨을 때 퍼즈 혹은 멋진 드라이브를 찾으시는 분들한테 이 게르마늄 퍼즈를 많이 추천을 해드렸어요. 네네. 그러면 이름만 보고 역시나 퍼즈는 조금 그런데 일단 사운드만 한번 들어보시고 선택을 하셔라 했을 때 구입해 가신 분들이 생각보다 많았습니다. 그만큼 굉장히 매력적인 페달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죠. 오늘 은총 씨가 익히 잘 알고 있는 페달이지만 이 샴페인 골드 에디션 다뤄보신 소감을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저는 뭐 이미 이거 가지고 있고 그래서 뭐 소감이라고 말할 건 없고 그냥 색깔도 이쁘니까 왠지 소리도 좀 더 좋아 보였더라 뭐 이런 느낌이고 아 이게 역시 그런 것 같아요. 이게 그냥 그 이쁘면 더 좋아 보인다는 말이 확실히 맞는 것 같긴 해요. 그러니까 뭐 내 취향에 좀 더 잘 맞고 이러면 훨씬 더 그 악기가 뭐 메리트 있어 보이고 사실 다를 게 없는데도 그런 생각이 드는 거 보면 참 신기하다. 근데 오늘도 역시나 좋더라 뭐 이런 말씀 드려봅니다. 그렇습니다. 은총 씨의 연주만큼 굉장히 다양한 매력을 갖추고 있는 페달이기 때문에 기회가 되신다면 매장 방문하셔서 사운드를 꼭 한번 들어보시고, 요 사운드 너무 마음에 들었다, 화이트 컬러랑 샴페인 골드 중에서 선택을 하실 수 있으니까 자신의 취향에 맞는 컬러를 구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. 다음 시간에 저희가 이 게르마늄 퍼즈들만 모아서 한번 특집을 준비해 볼 예정이니까 그 편도 많이 기대 부탁드리고, 저희는 다음번에도 다른 주제를 갖고 찾아뵙겠습니다. 약속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을 만듭니다. 이펙터 타임즈.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.